지리산 댐 건설을 두고 정부가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직접 분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에서 홍수 조절령으로 검토 중인 함양 문정댐, 이른바 지리산댐. 홍준표 도지사의 부산 물공급 발언 이후 댐의 용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함양군이 1억 원을 투입해 댐 건설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석 용역을 근거로 수치가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 근거로 우리의 목소리를 군의 군정 방향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댐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3명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월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조사 자체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지역 영향 분석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작돼 오는 10월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와 관련해 지리산댐 건설에 따른 남원 지역에 대한 영향 분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